제주바다에서 베트남으로 밀항하려던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.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영풍재지 주가 조작 혐의로 지명수배돼 3개월째 도망 다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.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. 해경이 선박 창고의 문을 엽니다. 잠시 뒤 한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. 밀항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힌 겁니다. 베트남 가려고 하다 잡힌 거 맞죠? 밀항 단속포 위원으로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. 이 선박은 여수를 출발해 베트남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당시 해경의 선박 자동식별 장치로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낯선 배가 한 대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해경이 타 있고 선원들도 이제 뭐 조업하거나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선원 3, 4명 뭐 선장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봤는데. 해경 조사 결과 밀항을 시도한 50대 A씨는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의 주범인 지명수배자로 확인됐습니다. 3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이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려다 결국 해경에 붙잡혔습니다. 선내에 숨어있던 밀항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에 자본시장 금융투자법 위반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A씨는 주가 조작 일당에게 영풍재지 주식 3천만 주 상당을 시세 조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지난해 2월부터 약 9개월 동안 3만여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부당이득 2,7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현재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경은 검찰에 A씨의 신병을 인계하고 밀항을 도운 브로커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. JIBS 권민지입니다.